반갑습니다 여러분. 내신대 비엔나 줄줄이 저는 수품제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21번째 문제 다뤄볼 거고요. 역시 계속 마찬가지로 나머지 정리 이어갑니다. 자, 오늘은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고요.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워밍업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할 게 많아서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워밍업 문제입니다. 자, 다항식 px를 x-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이고 x-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5이다. 아, 자, 보세요. 조건 두 개 줬죠? 자, 그 다음에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 할 때 r-3의 값을 구하여라. 자, 이 문제는 조건 두 개를 줬죠. px를 x-1로 나눌 때와 px를 x-2로 나눌 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줬고 문제는요, px를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체크할 요소가 좀 많이 있네요. 자, 먼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눗셈 관계식을 꼭 작성을 먼저 해주세요. 자, 조건 먼저 들어갑니다. 자, px를요, x-1로 나누게 되면요. 자, 몫이 q1x. 자, 이제 이 정도는 아시겠죠? 그 다음 나머지는 3 적어주시면 되죠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, 자, 몫을 또 날리기 위해서, 자, 제수 x-1이 0이 되는 x값 얼마죠? 그렇죠, 1이죠? 1을 좌변, 우변에 모두 대입합니다. 그러면 p1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조건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. 이번에 px를 x-2로 나누니까, x-2 적어주시고 목 자리에는 q2x 적어주시고 자, 그리고 나머지가 5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5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나눗셈 관계식을 여러분들 편안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.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자, 이번엔 x에다 뭘 대입할까요? x에다가 2를 대입해야겠죠. 그래서 좌변은 p2 만들어지고요. 우변은 역시 나머지 5만 나오죠. 자, 이렇게 준비한 P1이 3이고 P2가 5라는 것, 바로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,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의 메인 핵심이 되겠죠. 자, 그럼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. 자, 문제는요, 역시 같은 피제수 PX를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눌 때 자 몫은 Q3X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RX라고 적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하셔야 돼요. 어떤 내용이냐면 나누는 수 보세요. 나누는 수가 2차식이죠. 이 2차식이 크게 인수분해가 될 때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로 나뉩니다. 그런데 또 인수분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가 또 있고요. 인수분해가 그냥 간단하게 예쁘게 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경우, 즉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제일 어려운 유형이 되겠죠. 물론 시험에는 그 두 가지 유형이 단골로 출제가 되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이 내신대비엔나 줄줄이 해서 두 가지 유형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, 아직 초반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제수자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체크할 게 어떤 거냐면 조건으로 주어진 두 제수 있죠? x-1과 x-2. 바로 요 두 개의 곱으로 나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앞에서 나온 조건을 활용하게끔 문제에서 준다는 거죠. 자, 두 번째 체크할 사항은 어떤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px를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?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rx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.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ax 플러스 b라는 1차식 형태를 갖겠죠.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도 나눗셈 관계식에다가 ax 플러스 b라고 적어주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관계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x에 대한 항등식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역시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수 있고요. 위식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가 맞으니까 우리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해봐야겠죠. 그럼 좌변은 p1이 되겠고요.
자, 우변은요, x에 1을 대입하면 역시 이 부분이 모두 사라지니까 여기에 x에다 1을 대입해서 a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겠죠. 그런데 p1은 저 위에서 3이라고 했죠. 그걸 갖다 붙여줍니다. 그래서 a 플러스 b는 3이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 x에다 또 2를 대입해줘야겠죠. x에 2를 대입해주면 p2는 자 역시 이 부분 사라지고요. 자 여기 x에다 2를 대입해서 2a 플러스 b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조건에서 p2는 5라고 했으니까 5 붙여주시고요. 자 이 식을 2식이라고 할게요. 자 이제 1식과 2식을 연립하면 a값 b값 여러분들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. 자 a는 2가 나오고요. 자 b는 1이 나옵니다.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구한 나머지는요. 즉 rx는요. 2x 플러스 1이 되고 문제에서 요구한 건 r-3이죠. 자 마이너스 3 대입해야겠네요.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 정답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예제 문제 가지고 워밍업 충분히 하셨을 거라 믿고 자 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 다항식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-3이고 자 x제곱 플러스 2x-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때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죠. 역시 조건을 두 개를 적었네요. 자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하고 문제가 출제됐습니다. 자 역시 이 유형은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고요. 자 풀이 들어갈게요 바로. 자,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두 개를 찾으셔야죠. 자, 첫 번째 조건은요. p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2x-3이니까 목자리에는 q1x 붙여주시고 나머지에 2x-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자, px를 나눈 제수가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? 네, 인수분해를 합니다. 그래서 x 플러스 2 x-2로 고쳐서 q1x 붙이고 2x-3 적어주시면 되죠. 자, 두 번째 조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죠. 자, 우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p-2는 마이너스 7인 걸 찾아낼 수 있겠죠?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해서 p2는 1인 걸 찾아낼 수 있겠죠? 자,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조건 적을게요. 두 번째 조건은 px를 x제곱 플러스 2x-3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자, 우리 방금 전에 확인했잖아요. 이거 그대로 적지 말고 인수분해해서 적을게요. x제곱 플러스 2x-3 인수분해하면요. x 플러스 3, x 마이너스 1 되겠죠? 자, 그리고 목자리에 q2x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적어주실 수 있겠네요. 자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3 대입하면 7 나오겠네요. 자 그리고 또 뭘 대입할까요? 그렇죠. 1 대입해야죠. 1 대입하면 p1은 3 알아낼 수 있겠네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요. p-2, p2, p-3, p1 4개의 조건이나 나오네요. 4개씩이나 조건이 나오네요.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문제는 뭔지 문제를 적어보면요. 자 px를 뭐로 나눈다고요?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역시 인수분해해서 적어보면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목 q3x 마찬가지 q3x 적어주시고 자 나머지 여기 나머지에다 어떻게 적으라고 그랬죠 아까 그냥 뭐 rx 이렇게 적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 2차식으로 나누니까 그렇죠 1차식 형태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나눗셈 관계식 항등식이므로 x에 1을 대입해서 자, P1은, 자, 우변 보세요. 자, 우변은 다 날아가고, 여기 X에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B 나오겠죠. 자,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P1 값 있나요, 없나요? 있습니다. 얼마죠? 그렇죠. 3이죠. 3 붙여주시면 되겠네요. 자, 일단 얘 1식이라고 하고요. 자, 또 이번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. 그럼 P2는 나오고요. 역시 사라지고, X에 2 대입해서 2A 플러스 B 나오겠네요. 자 아까 찾아놓은 조건식에서 P2는 1이라고 했네요. 자 여기다 1 붙여주십니다. 자 그러면 얘를 2식이라고 하고요. 자 이제 이 1식과 2식을 연립을 해주면요. 여러분들 A는 마이너스 2고 B는 5라는 거 찾아낼 수 있겠죠. 자 이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나머지는요.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정답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.
자, 지난번 19번째 유형과 20번째 유형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. 그래도 그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오늘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자, 나머지 정리 계속 이어집니다. 자, 유형 22번째 문제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